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공을 팔러 가는데, 예, 여기 지금 막 흔들릴 겁니다. 이 카메라가. 이게 왜냐하면, 거치대를 이렇게 하나 거치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흔들립니다. 이거.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무선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경로로 가는지 한번 오늘 한번 고르마를 한번 끌고 시험삼아 한번 제대로 촬영되면 또 업로드 될 거고 한번 시험삼아 해보는 겁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여기서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인도로 계속 끌고 왔는데, 예, 안전상 뭐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나왔는데 차도로 못 올리고 인도로 갔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놨는데 좁아가지고 도로만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거 뭐 이게 고무상 고무 수집 하시는 분 여기 끌고 도로가로 다니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왔다 갔다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적재물이 이게 바닥에 쓰러진다든가 하면은 차에 또 위험을 줄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갑자기 쏟아지면은 차가 대처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도로 가는 요 길 지금 안 그러면 저 건너편에서 역경해야 되는데 역경도 안 해봤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건널목을 건너야 됩니다. 네, 건널목을 이쪽으로 좌측으로 건너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 고무상이 가장 집에서 가까운 고무상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약한 15분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왔네요, 그죠? 예, 고물상에 들어가서 고물 내리고 얼마 받았는지 또 한번 볼게요.
7300원. 예, 7300원 받았습니다. 예, 고철, 저거 뭡니까? 국내 해가지고, 그,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고철이라 하네, 또. 다섯 개는 안 먹는데, 얼마나 귀엽다. 너무 마음대로 하네. 고철 켰다가, 이철 켰다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7300원. 예, 오늘 요, 시험삼아, 오늘 조용히 해봤는데, 한번 영상 재생해보고,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 처음이니까.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